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레고로 된 엄청난 놀이기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3대 테마파크이자 레고 매니아들의 성지,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과 상상력의 그 나라, 레고랜드가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심장 떨려. 정말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준공한 지 10년 정도 됐나요? 드디어 2022년 3월 26일에 네, 레고랜드 준공식이 열립니다. 소리 질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또 송출이 됩니다. 이상훈TV 말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또 고정 댓글 안에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식이 열리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레고랜드에 갈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식 오픈 날은 5월 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일단 레고랜드 도대체 어떤 테마가 있는지 또 어떤 어트랙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미리 보기를 좀 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랜선으로 테마들 함께 쫙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레고랜드 뭐야? 아직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68년 덴마크 벌런트에서 이 레고랜드가 처음으로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또 레고랜드가 열리고 그 뒤로 뭐 독일도 열리고 쫙쫙쫙쫙 갔다가 작년에 이제 미국 뉴욕에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10번째, 어떻게 보면 막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 가장 최신식 건물에 최신식 어트랙션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은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춘천역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그 중도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중도 쪽에 테마파크가 레고랜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고랜드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맵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리조트와 입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리조트가 좀 떨어져 있는 테마파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웰컴 투 브릭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브릭 스트리트 왼쪽으로 보시면 브릭토피아가 있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캣슬, 닌자고, 그다음에 파이리치 쇼어스, 그다음에 시티, 그리고 가운데 미니랜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7개의 이제 테마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브릭 스트리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이제 마스터 빌더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브릭 스트리트랑 미니랜드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조금 어른이다 보니까 이 레고의 창작품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서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미쳤네. 여러분들 지금 레고랜드 호텔 보이십니까? 너무 예뻐요. 나 진짜 여기서 자고 싶다. 이거는 사실 뭐 아이들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레고 좋아하는 어른들 너무 좋아할 것 같고 특히나 여기 포토존으로도 뭔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보이는 이런 알록달록한 코끼리와 이런 뭐 원숭이들 이런 것들도 있고 엄청나게 거대한 사이즈의 공룡 제작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것도 아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릭 스트리트는 레고 러버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레고 팩토리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피규어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고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보는 건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거는 또 레고 매니아로서 꼭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브릭토피아가 있습니다. 브릭토피아 아까 왼쪽에 있었죠. 들어가면 굉장히 귀여운 어트랙션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레고 전망대. 레고랜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랜드마크 오브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 43m 높이의 레고랜드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뷰도 볼 수 있고 파크뷰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몽키 클라임이에요. 그 영상 봤어요.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자유낙하하고 브릭 파티. 이게 회전 목마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게 회전 목마가 아니고 말 대신에 레고를 탈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오토바이 같은 것도 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오토바이들, 이 피규어가 타는 오토바이를 내가 직접
탈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뭐 듀플로도 탈 수 있고 뭐 기린 브릿길도 탈 수 있는 건데 아 이것도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것도 약간 연인들의 뭔가 사진 찍는 스팟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코 스핀, DJ's DJ's 디스코 스핀. 아, 요거는 이렇게 컵 모양 도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놀이기구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아, 듀플로 익스프레스. 이거 어린 친구들이 또 타면 또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네, 그런 기차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약간 창작가들, 어린이부터 또 나이가 조금 있는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레벨별로 조립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나 봐요. 애기들 볼 수 있는 쪼꼬미 빌더 친구들부터 해서 뭔가 로봇 플레이 센터까지. 이런 것들은 아마 예약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만 가도 뭐 몇 시간 딱 가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겠네요. 그거 외에도 뭐 인기 캐릭터인 이제 카이와 니아가 실제로 나타나는 네 이런 일렬 직관해야 되는 네 이런 라이브 공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음악 분수대도 있습니다. 이 레고 브릭 밟으면은 악기 소리와 함께 분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 이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브릭토피아에 의해서 레고 캐슬을 한번 가볼게요. 레고 캐슬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왕실 호위대라는 탈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고 말을 직접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손 흔들어주고 이건 뭐 휘장도 있고 방패도 있네. 여기 이 방패도 여기 달려있어요. 유아용이어서 성인들은 못 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좀 해봅니다. 그리고 멀린의 플라잉 머신도 있고 멀린의 마법 열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 친구들 좋아할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거 굉장히 기대되는 거 드래곤 코스터입니다. 더 드래곤이라는 탈 것인데 이거는 뭐 레고랜드에 어떻게 보면은 롤러코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녹색 드래곤 용마송에 나왔던 네, 그 용이잖아요. 얘가 이제 사람들 태워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재밌을 것 같고 성 안에 레드 드래곤이 살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레드 드래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영상도 저는 또 봤습니다. 드디어 어딘가에 숨어 있군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고 시티에서 레고 닌자고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일단은 닌자고 더 라이드가 있습니다. 4D 라이더 체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뭐 물 나오고 뭐 바람 나오고 아시죠? 하면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카이의 파이어 스피너가 있네. 아마 닌자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스핀 지주라고 해서 이게 돌아요. 이게 약간 스킬들이 이게 있는데 스핀을 실제로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아, 좀 어지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 외에도 네, 뭐 놀이터도 있고 콜의 암벽 등반이 있고 제이의 번개 훈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닌자고 캐릭터들, 이 히어로들의 특성들을 약간 놀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재밌고요. 또 넘어가면 파이리츠 쇼월스입니다. 해적의 바다죠. 그죠? 해적의 뭐 해안 뭐 이런 느낌인데 스플래시 배틀. 이것도 제가 외국 영상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가족끼리 아니면은 뭐 친구들끼리 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물총 싸움을 하는 건데 단순히 안에서 물총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을 담벼락에도 물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쏘는 거더라고요. 옷을 여벌로 몇 벌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앵커스 어웨이가 있네요. 바이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킹이 단순히 이렇게만 돌잖아요. 이게 아니고 갔다가 막 돌아. 얘가 배가 돌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약간 뭐 자이땡 스윙 그거랑 좀 비슷한데 밑에 고정이 돼서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파이리츠 쇼월스에도 이런 뭐 놀이터나 그죠? 네, 놀 것들 또 사진 찍을 것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티로 들어가 봅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시티가 또 가족 단위 엄마 아빠 뭐 아빠 딸 이런 분들하고 갔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네,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이브레이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죠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가지고 물폭탄도 피하는 느낌이고요. 파이어 아카데미 가면은 소방관 뭐 어린 친구들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펌프질하면서 그죠 소방 트럭을 불난곳까지 옮겨서 불길에다가 물대포를 쏘는 거예요. 체력도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 네, 데리고 가면은 애들 밤에 잠 잘 잘 것 같습니다. 물도 갔다가 소방차도 탔으면은 비행기도 타야죠. 네, 이렇게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시티 공항 탈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네, 드라이빙 스쿨도 있어요.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도 있고 네, 또 그냥 친구들이 또 탈 수 있는 드라이빙 스쿨도 있고 그리고 배도 탈 수 있네요. 아, 해상 경비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좀 피해가지고 보트를 타고 오는 그런 느낌들 좋고요. 레고랜드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아까
유아들이 탔던 또 듀플로 익스프레서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게 이제 듀플로 브릭으로 만들어진 느낌이라면 요거는 시스템 브릭으로 만들어지는 느낌이고, 아, 그리고 여기 시티 경찰서도 있고 시티 항구도 가서 여기서 뭔가 네,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또 4D 블록버스터 영화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미니랜드입니다. 브릭 스트리트와 함께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니랜드가 각 나라별로 자기들의 그런 랜드마크들을 레고로 멋지게 지어놓거든요. 사실 영상으로만 봤지만 진짜 뉴욕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유의 여신상 이런 거 레고로 막 만들어놨거든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랜드마크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아 그렇네. 경복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경복궁이 사진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죠? 뒤에 여러분들 나무 보이세요?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는 아니고 약간의 미니어처 사이즈지만 봤을 때 되게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경복궁도 있고 서울의 엔타워도 있고 또 여기도 있는 국회의사당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거 우리 동계올림픽 때 했던 거 이거 알펜시아도 있네. 와, 이것도 기대가 되고 충북 단양에 이거 뭐야? 와, 구인사 같은데요, 구인사? 이것도 다 레고로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산은 이거 뭐지? 영도다리인가? 다리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제주도도 레고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밍순이 있네요. 요 약간 네 지금 물음표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과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 역시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랜선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려서 사실 좀 아쉬워요. 실제로 이제 5월 5일 개장 이후로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대리만족도 시켜드리고 더 세부적인 정보들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약속을 드리고요. 3월 26일 또 준공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로 여러분들 송출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훈 TV에서 송출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또 같이 댓글로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왜요? 상훈이 형 가요? 예, 제가 2022년 3월 26일 레고랜드 준공식의 MC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워낙 또 레고를 사랑하니까 정말 다양한 공연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타 공연도 있고 스걸파에서 준우승했던 유니온도 오고 최현우 형님 그 마술 공연도 볼 수 있고 정말 다채로운 공연들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레고랜드 개장을 축하해 주시고 준공식을 또 함께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준공식이 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3월 26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 꼭 참고하시고요. 그날 레고랜드에서 만나요! 랜선으로?